기짱군님 사연입니다. 필명이 너무 귀엽네요. NC소프트요. 48,000원, 48만원의 15% 비중 꼭 좀 부탁드려요. 라고 해주셨는데 게임을 좀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게임주들 고개를 조금씩 좀 들 수 있는 건지 NC소프트 보면서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지금 사실은 손실폭이 꽤 계시거든요. 고가 때 1월 16일에 뭔가 이거를 들어가신 것 같아요. 전문가님, 이게 제일 꼭대기층 48만 원쯤에 들어가셨으면 여기까지 본전 찾으려면 어느 정도 좀 기간이 걸릴까요?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금리 인상하고 게임주하고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. 네. 왜냐하면 그 성장주 섹터로 보는 개념이긴 한데 NC는 저는 계속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지만 솔직히 지금은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가격이긴 합니다. 사실 지금 분할 매수해도 되는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3분기로 게임 출시가 연기가 된 게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. 1월 말에 나오는데 게임주의 제일 안 좋은 내용은 신작이 밀리는 건데 지금 제가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스론 앤 리버티라는 게임이 있는데 저도 뭐 요즘에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지금 올해 2분기 때 지금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 3분기로 연기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실망감이 생기고 있겠죠.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증권사 목표가 자체가 55만 원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시더라도 바로 반등은 힘들 것 같고요. 만일에 46만 원을 올라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. 대신에 수급을 보시더라도 외국인 기관이 사다가 지금 기관이 갑자기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일주일 전부터 양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가가 받은 것 같고요. 혹시 지금 현재 위치로 보시게 되면 240선과 전체적으로 흐름을 맞는데 20선하고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여기서부터 지금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. 만일에 올라가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는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가격은 50만 원이 일단 단기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55만 원인데 뭐 이게 시총이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거기다 또 게임 출시도 연기가 되면서 그 악재 부분 때문에 그렇고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는 기존 저점인 40만 원 이탈 안 하는 게 좋겠죠. 일단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료 아이템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언한 부분이 있긴 한데 요 부분은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리니지라는 NC소프트의 최대 게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탈도 나다 보니까 그 영향 받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게 이제 좋게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좋지 않게 해결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주가까지 또 빠진 겁니다.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면 46만 원 돌파하면 1차 50만 원, 2차는 55만 원까지 보시란 말씀 드리고 하단으로 내려가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40만 원이 이탈하면 추가 하락을 염두하시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은 추가보다는 조금 위로 올라갔을 때 20선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질문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소멸되게 되면 게임주에게도 타격은 크겠죠. 조금 더 관망 자세로 한번 기짱군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짱군님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.